이제는 오늘장 이야기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할까요? 네, 오늘 항공주를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유가 환율, 고환율이 좀 높은 환율이 지속되면서 사실 어려운 업종인데, 그래도 주가는 상당히 좀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입니다. 뭐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항공업의 올해 주가 흐름은 사실 올해 초에서 뭐 거의 박스권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참 상승한 이후에는 지금 뭐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박스권 유지인데 그래도 코스피 대비로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객 위주인 항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큰 적자를 뭐 기록하는 여객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객 수요가 회복 중이긴 하지만 노선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인데. 지금 4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내선 여객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월 대비 한 14% 초과 여객 숫자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65만 명으로 물론 이게 작년 대비로는 264%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월로 보면은 568만 명의 10% 수준도 안 되는 미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노선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주가 가장 회복 속도 빨라서 2019년 수준의 한 48%까지 회복됐고 유럽이 16%, 동남아 10%, 그리고 일본은 뭐 2% 수준, 중국은 1% 수준으로 장거리 여객 노선의 수요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여객 회복이 아직은 좀 수요 회복이 좀 더딘 이유가 아무래도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수차례 받아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라에 따라서는 입국 이후에 격리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이 완전 제한 조치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실질적인 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고 항공주 유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항공권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장거리 여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항공요금이 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여행객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해 준다면 이것도 항공주 유가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물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화물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제 종합해 본다면 항공 업종에 대한 투자는 해당 종목이 수요 회복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고 또 화물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을 할 것입니다. 향후에 그 항공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 환율 하락이 될 것인데 이러한 점이 나타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신호가 좀 나타날 경우에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항공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인데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수요 회복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네,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실 장거리 여행객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증가하는 한성 수요. 또 최근에 특징적인 점이 비즈니스라든지 1등성 같은 거는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적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금 기록 중인데 1분기 화물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5% 증가한 7,7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신다. 왜냐하면 중국 봉쇄 기간 중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화물기 수요가 있었고 또 만일 이제 6월부터 봉쇄가 해제된다면 이제 전체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화물기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꽃놀이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 7,300억 원으로서 지난해 갱신한 사상 최고 이익 수준을 올해 또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 보면 항공주 보통 PER 밸류에이션보다는 PBR 또는 EV 에비타 배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가상각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이익과 장부상 이익이 좀 괴리가 있어서
보면서 EV 에비타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올해 및 내년 EV 에비타 배수가 5배 중반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부담은 없다. 그리고 현재 그 사실 좋은 한물 실적으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 이익 수준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지 못하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회복 수요가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밸리에이션으로 평가받는 주가가 평가받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가장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대한항공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표가 35,000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